이 친구 혼혈이야? 진짜 그냥 외국 사람이다. 저 사람은 그냥 K-POP 아이돌 같은데 네. 아빠는 진짜 외국 사람이야. 이 사람 그 사람이잖아. NCT. 쓰레기들. 쓰레기들 진짜 씨. 개방적인 나라에 살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, 저 아기들이. 본원도 미국 사람 아닌가? 미국이랑 이거 혼혈 아닌가? 계속 너무 충격적이야, 저들이 혼혈이라는 사실. 안녕. 안녕하세요. 노래 장르적으로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노래 K-POP이니까 음악적 영역을 말하는 거 아닐까? 있어요, 혼혈 아이돌? 많지, 너무 많지. 리사는 아예 그냥 태국이 사람이잖아. 오, 이 친구 혼혈이야? 아는 사람이야? 혼혈이구나. 슈닝 카이, 너 모르지? 근데 이렇게 보면 그냥 외국인 같아요, 사실. 나는 한국인 같다 생각했는데. 아, 진짜? 아, 이래서 이국적인 게 매력적이라 하는 거구나. 왜 아버지 영상을 네, 궁금하다. 아버지 유튜브 영상? 오! 오! 진짜 그냥 외국 사람이다. 오, 좀 느낌이 있다, 확실히. 음악적 소울이 있으시네. 그래서 아이돌을 하나 보다. 아, 맞네. 아,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시네. 그래, 물려받는다고 하는 거.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, 저렇게 하기가. 저 코 때 봐. 와. 7080의 약간 복학생 오빠가 약간 기타 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? 만능 엔터테이너구만. 진짜 스킨이하다. 아, 근데 뭔가 혼혈이라 하니까 좀 혼혈 같아. 아, 근데 진짜 길다. 나 이 노래 알아. 근데 이 노래 좋잖아. 저 사람은 K-POP 아이돌 같은데 아빠는 진짜 외국 사람이야. 휴닝카의 동생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. 그래? 저 집이 3남매인가 그런데 다 똑같이 생겼어, 세 명이. 어, 예쁘다. 예쁘다. 아, 닮았네. 닮았다. 똑같이 생겼다. 부모님 너무 흐뭇할 것 같지 않아? 흐뭇할 것 나의 자녀들이 저렇게 일단 생긴 것만 봐도 흐뭇할 것 같은데. 아, 이게 피가 있구나. 그러니까. 아이돌 피가 있어. 계속 너무 충격적이야. 저들이 혼혈이라는 사실이. 어, 뭐야? 번원 아니야? 번원 맞지? 맞아? 번원인 것 같은데? 그 사람이잖아. NCT. 번원도 미국 사람 아닌가? 미국이랑 이거 혼혈 아닌가? 이거 그 사람 아니에요? 디카프리오 닮았다. 아, 맞다! 맞지? 아. 젊은 디카프리오 닮았다고. 어, 닮았다고. 오! 세븐틴. 아, 세븐틴. 혼혈 같다, 갑자기 이렇게 들으니까. 딕션이 진짜 좋네. 그 외국 사람 같아. 아, 그렇구나. 어, 그럼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잘한대? 가족은 다 영어를. 어머니가 한국어를 못한대. 심지어 제 어머니께서. 아, 어머니는 한국어 못하시는구나. 그래, 프랑스 있다. 잘했네. 덕분에 우리는 잘생긴 얼굴도 좀 잘 보고. 오씨, 너무 잘생겼는데? 아, 영어네. 어, 이거 너무 잘생겼는데? 아, 영어로 노래 냈네. 와, 너무 좋아. 응. 노래 좋다. 아, 이게 좋아. 약간 그런 느낌이야. 미국의 젠지 스타 리액션 해볼게요 하고 나오는 사람 같아. 어머! 아마 그래. 지젤이도 그 혼혈이라더라. 아, 어? 지젤! 와, 진짜? 존예다. 니 지젤 몰라? 에스파 알지. 에스파잖아. 이지캠이 레전드잖아, 지젤. 여기서 졸라 예뻐. 원래 일본인들 영화 반응 좀 특이하잖아. 친구 영어 엄청 잘해가지고. 영어다, 지금은. 한국말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영어 같은데? 아, 처음에 시작할 때 일본어였고 뒤에는 영어였다. 아, 발음 진짜 좋다. 오. 나 왜 한국말을 랩하는 줄? 영어랑 한국어밖에 못 들었어. 자기가 아는 것만 들리고. 일본어 하나도 안 들렸어. 아니, 저 노래가 그 일본어랑 한국어랑 영어를 그냥 계속 섞어가면서. 아, 섞어가서 한 거야? 나 한국말이 들리길래. 아오! 오! 너 모르지? 몰라? 걔네잖아. 뉴진스. 뉴진스잖아! 알아, 얘. 몰라? 다니엘. 어, 다니엘. 너무 귀엽지? 응. 진짜 예쁘다. 어려워. 엄청 어려워. 아, 이뻐. 아, 예뻐. 아, 진짜 쟤는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작을까? 너무 애기다. 아우, 애기야. 인형이 걸어 다니는 거. 아. 네, 니까 봐, 아, 근데 쟤는 누가 봐도 혼혈 느낌이 난다. 어. 신기하다. 외국이 섞이면은 얼굴에 저렇게 다 드러나는 게.
귀여워. 아, 뭐지? 맞아. 이 친구가 다니엘이야. 졸라 귀엽다. 어머, 말 너무 잘해. 어렸을 때는 혼혈 같은 느낌이 있다, 오히려. 아버지요? 아버지 진짜 미남이시다. 그러니까. 그럼 언니는 조금 더 또 티가 좀 나는 것 같아. 호주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지 2년이 다 돼갑니다. 호주에 안 그러는데 만약에 남자랑 놀던지. 그래, 그럴 수 있어, 그럴 수 있어. 아, 언니는 이미 조금 호주에서 많이 살다가 와가지고. 맞아, 어, 맞아, 맞아. 에이, 잼민이들. 호주에서는 막 이렇게 남녀 섞여서 놀아도 뭐라 안 하는데 한국은 이제 야, 안녕 이렇게만 해도 너 좋아하냐? 이렇게 놀린다고. 어. 개방적인 나라에 살다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, 저 아기들이. 되게 이국적으로 생긴 애가 한국말 되게 또박또박하게 막 난 이질감 조금 들긴 한다. 아, 너 알지? 소리 나올 줄 알았어. 아,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? 너무. 아까 얘기했잖아. 아, 아 얘기했어? 핑카로 살아. 어, 뭔가 딱 그런 재질이야. 어, 어. 뭔가 전소미가 원래 옛날에는 혼혈 같은 느낌이 아니었는데 살 확 빼고 머리 금발로 염색하고. 아, 맞아, 맞아. 금발이 저렇게 잘 어울린다는 것부터가 일단 혼혈은 혼혈이다. 아빠도 유명한 사람이다, 배우자. 나 아빠도 알아, 아빠. 어, 나도 아빠 매튜? 어머, 이거는. 어머! 아, 맞아. 여기도 나와서 아, 엄청 맞아, 잘했잖아, 맞아. 아빠가. 어, 아빠랑 같이 나왔네. 오히려 좀 아기 때는 좀 그런 동양인의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은데, 크면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. 와! 피지컬이 진짜 그러니까. 어마어마하시다. 매튜 아니야? 아빠 이름? 군인 아니야? 와, 힘 쩐다. 아, 귀여워. 체육돌 느낌이나. 오, 아빠 대단한데? 아, 진짜 기본적으로 저건 피지컬 유전이다. 다니엘도 그랬고 얘도 그렇고 오히려 아기 때는 조금 혼혈 같은 느낌이 있는데 크면 더 그 느낌이 없어지는 것 같아. 근데 그것도 진짜 피곤할 것 같아. 생각한 만큼 막 너무 좋고 막 이러진 않을 것 같아. 이게 한국이 조금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좀 강해서 사람 얼마나 많이 쳐다보고 말을 많이 얹겠어. 다 외국인 취급하고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. 아유, 나도 내뱉었잖아. 튄다고. 얼굴적으로나 약간 피지컬적으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.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. 엄마 또 소미야. 그래, 얘 막 태권도 하고 그랬었잖아. 귀여워. 아, 귀여워. 제가 밝은데도 약간 속에 약간 상처 조금. 아이고, 벌써 온다. 아, 잡종이라니. 아, 어떡해, 저 애기가. 사람한테 잡종이라니.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그래, 애들이 얼마나 더 놀렸겠어. 애들은 뭐 예의 이런 것도 없잖아, 사실은. 전에는 그냥 케이팝 아이돌 하면 당연히 그냥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란 그냥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다 한국 사람이지만 혼혈도 있고 아예 외국인인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 멤버가 있으면 그 그룹이 잘 되면 외국인 멤버의 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아지고 인종적으로 조금 섞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신기해. 나는 그게 너무 좋아. 혼혈 아이돌이 한국말 할 때 살짝 어눌한 느낌이 너무 귀여워. 외국 사람들한테도 좀 익숙한 느낌일 거 아니야. 자기 나라 애가 이제 K-POP이라는 그런 그룹에서 활동을 한다 이러면 한 번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또 외국 활동하기에도 일단 언어적으로 좀 소통이 되니까 편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. 여기까지 차차 소미 선생님. 안녕. 안녕.